97% 배우 남윤수의 영화 하이라이트. 1997년생인 남윤수는 모델 활동을 마치고 2018년 연예계에 입문했다. 남윤수는 연기 경력 4년 차에 12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남윤수라는 이름은 지난 2년 동안 많은 시청자들에게 알려졌다. 그의 연기력은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바자베트남은 한국 연예계의 유망한 젊은 배우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남윤수의 가장 유명한 영화를 가져옵니다. 1. 만 19세 만 19세 2018 19세 금지하면 할수록 하는 5명의 고교 동창들의 이야기. 김유나, 신기환, 강은주, 정하준, 이첸, 남윤수, 서설아, 관유림, 마스휘, 이정하분. 다섯 친구는 힘든 대학 입시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가 젊음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 이야기와 시련의 압박 속에서 성숙해지며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2. 로봇이 아니야 로봇이 아니야 2019 로봇이 아니야는 규순규 감독의 청춘 드라마다. 이수민, 지민혁, 김도아, 남윤수 등이 출연한다. 차은, 이수민, 과 안도영, 지민혁, 위 가까운 미래. 가은은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으며 항상 남을 피합니다. 도영은 집을 돌보는 로봇입니다. 책 도둑은 차이와 상관없이 학교에 간다. 학교에서 만난 두 사람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둘 다 너무 웃기고 귀여웠다. 남윤수는 영화에서 정성윤 역을 맡았다. 조연일 뿐이지만 여전히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3. 언어의 온도 우리 19 2020 언어의 온도는 남윤수 주연의 또 다른 학교 드라마다. 김기윤 감독, 남윤수 외에도 젊은 배우 김지희, 강민아, 박세연, 유정우 등이 출연했다. 남윤수의 영화는 고등학생 우진아, 김지희, 위 이야기를 그린다. 진아는 항상 친구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늘 불안에 떨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옆에는 늘 소꿉친구 찬솔, 남수이 있다. 진아는 학교에서 자신의 진솔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 많이 슬펐다. 어느 날 그녀는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여 자신의 진정한 감정에 대한 기사를 게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뜻밖에도 이것이 진아의 고민의 근원이다. 4. 남윤수의 영화 과외활동 과외활동 2020 4명의 고등학생 지수, 김동희, 미니, 정다빈, 규리, 박박, 주연 치키의 과외활동 태 남윤수. 지수는 원래 초등학생이었다. 돈을 벌기 위해 범죄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미니는 실수로 지수의 범죄에 연루된다. 한편 규리는 지수의 모험적인 파트너다. 기태는 미니의 남자친구이자 기태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악당이다. 남윤수는 조연이지만 키타이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이 남자의 나쁜 소년 이미지는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는 남윤수의 연기 인생에 있어 터닝포인트로 꼽힌다. 남윤수는 이 역할로 제57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상 후보에 올랐다. 5. 비욘드 이블 2021 비욘드 신 액션 범죄 영화입니다. 유능한 경찰관 이동식, 신하균 위 이야기를 그린다. 그러나 이전에 심각한 살인사건에서 그는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증거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지만 동식의 경력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한다. 현재 동식은 만양에서 보통 경찰이다. 그러다 동식처럼 연쇄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동식은 새로 전근한 명탐정 한주원, 유진구과 힘을 합쳐 사건을 해결한다. 그 이후로 과거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남윤수는 비욘드 크라임에서 조연으로 출연한다. 만양동식의 경찰 오지훈 역을 맡았다. 6. 남윤수 주연 영화 사랑 왕의 사랑 2021 2021년에 동시에 넷플릭스를 강타할 영화 중 하나입니다. 매력적인 콘텐츠, 아름다운 영상, 배우들의 인상적인 연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다미공주, 박은빈, 위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휘존의 쌍둥이 여동생이다. 그러나 세계 종교는 동시에 탄생할 수 없다고 믿고 분대장인 공주는 이회, 리덕, 위 왕자를 지키기 위해 죽어야 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다미의 어머니는 몰래 공주를 속이고 궁에서 데리고 나왔다. 10대였을 때 담은 우연히 가족의 아들 정지연, 루연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싹트기 시작한 첫사랑은 마미가 궁전으로 돌아오면서 곧 시들었습니다. 승려 이희가 죽은 후 다지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왕자인 척해야 했다. 사랑에 빠진 남윤수가 고 도현세자의 아들 이현으로 변신했다. 이현은 친절하고 공감하며 돌보는 사람입니다.
리시안은 리허이 왕자와 정지연의 소꿉친구와 함께 자란 남동생입니다. 7. 남윤수 감독의 신작 인생 웹툰 오늘의 웹툰 2022 마이 라이프 웹툰은 일본 인기 드라마 슬리피 힛을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김세정, 남윤수, 최다니엘 등 뛰어난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 인닝 부상으로 은퇴한 유도 선수 온모 김세정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이후 웹툰 편집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하트는 새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그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편집장 시지영, 최다니엘, 과신인 구준영, 남윤수이 있다. 남윤수 감독의 최고의 영화다. 주연이든 조연이든 최선을 다해 자연스럽게 캐릭터가 됐다. 남윤수는 타고난 재능과 연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예정이다. 다니엘과 7 최고의 영화, 배우는 모델링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5년 연기를 시작했고, 시트콤 패밀리로 2009년 흥행작으로 떠오른 최다니엘은 이후 주요 작품에서 많은 연기 기회를 얻었다. 스크린에 등장한 최다니엘은 매력적인 연기력과 인상적인 외모, 특히 해맑은 미소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전밀. 최다니엘 감독의 영화 가족이 최고 후편 하이킥 2009년 패밀리는 시트콤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의 속편입니다. 영화는 전통적인 가족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순재, 이순재분의 가족입니다. 그는 식품 생산 회사의 이사인 72세 과부입니다. 그는 딸, 사위, 아들, 두 명의 손주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친딸은 체육교사 오현경이다. 모든 면에서 항상 남편 정정을 이기는 캐릭터 아내다. 막내 지훈, 최다니엘은 잘생기고 착한 외과의사다. 그의 두 손자는 헤일리, 김지희, 와준혁, 윤시훈이다. 가족에서 각 사람의 성격은 항상 작은 충돌을 야기해야 합니다. 메이드 자매 세경, 신세경, 과신혜, 서신혜는 선재의 가족과 더 가까워 보인다. 그 이후로 온 가족이 더 많은 웃음과 눈물을 경험했습니다. 점님. 베이비 페이스 뷰티 2011 순수미인은 34세 이소영 장나라의 이야기다. 그녀는 섬유공장에서 14년 만에 해고되었습니다. 학력도 없고 빚도 많은 소영은 패션회사 스타일에 지원하기 위해 여동생인 척 하기로 한다. 이제 20대가 된 소영은 일을 해내는 그녀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진욱, 최다니엘 은 연매출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유명 레스토랑의 상속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집을 떠났다. 진욱은 패션 회사의 패션 부서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샤오잉을 만났다. 진욱과 영영은 만날 때마다 불공평한 부부처럼 싸운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점차 서로에 대한 감정을 키워갔다. 진우의 캐릭터는 자신보다 나이 많은 여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샤오잉이 자신보다 7살 연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점삼. 학교 이야기 학교 2013-2012 스쿨 스토리는 한국의 유명한 학교 시리즈의 다음 영화입니다. 최다니엘이 연기한 영화의 내용은 계속해서 학교 환경, 폭력, 성취의 어려움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가장 성적이 좋지 않은 고등학교인 승리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강세찬, 최다니엘은 강남에서 유명한 학원을 운영하는 최고의 한국어 선생님이다. 세찬은 승리고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전학을 갔을 때 한국어 단기 교사제인 장나라의 동료가 됐다. 천재는 2학년 담임 선생님입니다. 세찬과 제인은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건방진 학생들과 친구들과 선생님을 괴롭히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두 명의 새로운 교사는 또한 학생의 부모와 다른 교사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차이점을 제쳐두고 학생들과 동행하며 같은 반 학생들이 순조롭게 4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섭, 엄효섭, 박혜미 주연의 영화 점사 위대한 위대한 2014 위대한 남자는 가난한 고아 김지혁, 강지환의 이야기를 그린다. 그는 세상에 돈도 없고 인맥도 없습니다. 어느 날 지혁은 우연히 회사 오너의 부모님을 발견하고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된다. 재벌재벌로 인생이 바뀐 진혁
하지만 지혁은 이 좋은 소식이 모두 음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세 가족은 진정한 상속자인 강동석, 최다니엘에게 심장을 이식하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훔치려는 음모를 꾸민다. 멸시받는 것을 싫어하던 지혁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서론에게 복수를 결심한다. 그 과정에서 순박해 보이는 그녀와 수멜라, 다히도히는 실제로는 교활한 라이벌 강동석과 삼각관계를 맺는다. 영화에는 정소민, 송유숙, 한상진 등이 출연했다. 점호. 다니엘 초이위 영화 더 저글저스 저글저스 2017 저거는 많은 시청자의 관심을 사로잡은 코미디 로맨스 영화입니다. 영화는 사무실에 관한 것이며 주요 관객은 사무실 비서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비서 좌윤희, 백진희다. 그녀는 우수한 직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사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는 비서라는 직업 때문이다. 잉이는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고 듣기만 하면 됩니다. 한편 남지원, 최다니엘은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자기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남의 시선을 무시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윤희와 최지원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누구와도 감정을 나누고 싶지 않은 두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은 점차 합쳐졌습니다. 영탐정은 관능적이고 미스터리한 요소로 관객들을 매료시키는 탐정 공포영화다. 최다니엘의 영화는 사립탐정 이다일, 최다니엘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정여울, 박은빈은 그의 조수다. 그들은 함께 데일의 여동생의 미스터리한 죽음을 조사하고 악마와 관련된 사건을 해결합니다. 사실 다이어도 귀신이다. 포드 외에는 아무도 그를 보거나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우를 통해서만 그는 믿을 수 있는 친구 한상섭, 김원혜과 그의 전 마법사이자 법의학 수사관인 지채원, 이주영과 소통할 수 있다. 무섭고 센세이셔널한 요소가 많지만 탐정은 재미있는 요소가 많다. 이것은 영화의 공포를 줄이고 이야기를 관객에게 가볍게 느끼게 합니다. 점치. 최다니엘 감독의 신작 2022 내 인생 웹툰은 인기 일본 드라마 슬리피 히트 위 리메이크입니다. 이 영화는 온맘 김세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은퇴한 유도 선수입니다. 마유는 경기 중 발목 인대가 파열되어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후 맨은 편집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마유는 진정한 웹툰 편집자가 되기 위해 동료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그녀는 석지훈, 최다니엘의 열렬한 멘토링을 받는다.